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실제 시험에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라고 하죠. 최근에 봤던 2020년 12월 달에 봤던 시험지로 한번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시험에 나왔던 시험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시험지에 보면은 화면 전체 구성하는 게 나오는데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용지를 A4 용지로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는 문제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험지하고 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 들어가는 도형이 이선 없음, 윤곽선을 선 없음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총 500점 만점에 60점, 배점은 60점입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할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 목차라고 쓰여있는 제목 부분 보이죠? 이 직사각형 도형과 이 화살표 모양, 이 도형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아래에 ABC 주식회사라는 로고, E라는 슬라이드 번호를 넣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주는 요구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시험지를 유인물을 프린트 해놨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하단 설명란에 이 유인물을 인쇄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해 드릴 테니까요. 프린트를 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저는 파워포인트 201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2010을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처음 슬라이드가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가 열리는데요. 시험에는 슬라이드를 총 6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빈 슬라이드가 삽입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왜첫 번째 요구 조건에 보면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라는 말이 있었죠? A4 용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면 홈, 삽입 등이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네 번째에 있는 디자인 탭을 클릭해 줍니다. 디자인 탭 메뉴에 이맨 왼쪽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 주고요. 현재는 슬라이드 크기가 화면 슬라이드쇼 4:3 비율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목록 단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시험지에서 설정하라고 했던 A4 용지를 선택해 줍니다. 확인. 현재 원래 있었던 슬라이드보다 약간 이 가로 방향으로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번 요구 조건을 했고요. 이번에는 전체 구성 중에 두 번째인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에 가서 제목, 로고, 번호 등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메뉴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화면 맨 끝에 있는 메뉴, 보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보기 메뉴 안에 이 중간에 보면 여기 마스터 보기라는 메뉴가 있죠? 마스터 보기. 이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 이 왼쪽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저희는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제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했고요. 이 제목을 꾸미기 전에 도형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스터 제목은 클릭을 해서 이 점선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아래쪽으로 잠깐 좀 내려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1번에는 제목 도형이 들어가지 않고요. 슬라이드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는 제목 도형 보이시죠? 2번에서 6번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이 제목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 이 바닥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그리고 그 위에 직사각형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넣기 위해서 화면 상단에 메뉴가 있죠? 삽입 탭을 클릭해 줍니다. 삽입이라는 글씨 아래 도형을 클릭해 주면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블록 화살표 안에 오각형이라는 도형을 이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길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지에서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요. 도형 채우기 색은 임의의 색으로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선만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맨 끝에
보통 평상시에는 이 보기라는 메뉴가 맨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고 도형이 클릭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맨 끝에 서식 메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을 일단 저는 임의의 색으로 연한, 바다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도형 선없음이라는 메뉴는 채우기 밑에 윤곽선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윤곽선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 아래에 있는 오각형을 그려봤고요. 이 위에 이제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삽입에서 도형, 이 직사각형을 이 위에 드래그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도형이 조금 남기게 해서 적당하게 그려봤고요. 색깔도 넣기 위해서 삽입 메뉴에서 도형을 그렸고요. 색깔을 지정할 때는 맨 끝에 있는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 없음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까지는 그려봤고요. 이번에 이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 제목, 처음에 잠깐 내려놨던 이 텍스트 상자를 끌어다 놓을 건데요. 끌어다 놓기 전에 이 도형을 그냥 끌어다 놓으면 이 글씨가 이 뒤로 가서 글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위치를 먼저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 있으면 서식이라는 메뉴가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가 있죠. 이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메뉴 옆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이거를 도형 위에 한번 포개 보도록 할게요. 포개지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글씨를 이제 글꼴을 한번 바꿔야겠는데요. 이 위에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에 제목을 넣고, 제목은 글꼴을 굴림. 글씨 크기는 40포인트 흰색, 왼쪽 맞춤이라고 했네요. 이 조건에 따라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화면 위에 홈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은 굴림. 여기서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굴림이라고 입력하면 글꼴을 빨리 찾아줄 수 있고요. 글씨 크기는 현재 44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시험지 요구 조건에 있는 것처럼 40포인트. 그다음에 이게 글꼴 색인데요.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 글꼴 색은 흰색. 제목이 지금 가운데 있는데, 이 단락 부분에서 글씨를 왼쪽 맞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형을 좀 작게 그려서 글씨가 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될수 있으면 이 텍스트 상자와 도형 크기가 같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뒤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만큼 약간 크기를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있는 도형도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난 조절점에 놓고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부분 했고요. 이제 이 왼쪽 부분에 하단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는 내 PC 안에 문서 안에 ITQ 폴더에 있는 로고 1이라는 배경 이미지를 사진을 넣고요. 그다음에 회색 배경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삽입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왼쪽에 그림을 클릭해 줍니다. 사진을 찾아가는 경로는 왼쪽에서 문서, ITQ라는 폴더를 더블클릭, Picture라는 폴더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그 안에 로고 1이라는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바탕에 보면 이렇게 회색이 있는데요. 이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고 했었죠? 그거는 이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투명한 색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마우스가 이렇게 스포이트 같은 게 따라다니는데요. 이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투명한 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고가 너무 클 때는 이 가에 보면 동그라미 점 보이시죠? 마우스를 동그라미 점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이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 끌어서 이 왼쪽으로 로고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가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이 샵이라는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갈 텐데요. 슬라이드 번호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상단에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중간에 보면 머리끌, 바닥끌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일단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되니까 번호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 슬라이드 번호가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번호가 1번인 제목 슬라이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슬라이드에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현재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간 게 확인되지 않지만은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가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실 때는 이 화면 윗부분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빨간색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고 원래 편집 화면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2번부터 나머지 슬라이드만 제목도 0, 왼쪽에 로고, 오른쪽에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는 이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아래에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체 유형인 전체 구성하는 슬라이드 크기와 슬라이드 마스터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